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바지 사장입니다. 신발 사장입니다. 비커장입니다. 스미타니です. 하여튼 오늘은 저희가 오늘 주제는 결혼식 복장. 우선은 저 먼저 오늘 입고 온 컨셉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오늘은 아침에 사실은 차콜 그레이 수트를 입고 나올까 네이비를 입고 나올까 하다가 네이비를 골랐어요. 이유는 한국 남성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수트가 네이비 수트일 것 같고 결혼식 복장에 되게 좋은 예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포멀한 네이비 솔리드 수트에 이 땡땡이 무늬가 있는 되게 곤색 타이, 네이비 타이, 하얀색 포켓 스퀘어, 스트레이트 팁 캡톱 구두, 옥스퍼드 구두를 이렇게 입으면 뭐 기본적으로 이게 글로벌리 통용되는 가장 뭐 비즈니스도 괜찮고 고급 레스토랑을 가도 좋고 하는 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 결혼식이 단독가 있てるんですけど 꽤 카주얼한 사람이 多くて まあこのぐらいの人も結構いるんですよ. 日本だと これで行っちゃうと まあアウトですねっていう感じのコーディネートでちょっと来てきました。まあ日本で行くの着て行くのであればやっぱりネイビースーツ、シルバータイ、シャンパンゴールドのネクタイ、これぐらいで行きたいですよね。というような感じで来ました。 사실은 2주 전에 저희 직원이 결혼을 했는데 그때 야외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옷을 입고 갔었어요. 로퍼 신었는데 사실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양말도 안 신고 왔는데 이분이 양말 신으라 그래가지고 양말 신었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날 복장에서는 이제 옥스퍼드를 신었고요. 저도 뭐 어쨌든 그래서 그날 입었던 것을 그냥 다시 입고 왔습니다. 앞에서 설명하신 거랑 그 마찬가지로 가장 좀 스탠다드한 그런 복장을 한번 연출을 해봤습니다. 좀 진한 색의 네이비 수트고요. 보통은 뭐 이제 네, 드레스 코드가 이렇게 다 같이 블랙 타이를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 이상은 이런 일반적인 수트를 입고 가되 좀 밝은 색보다는 이런 좀 진한 색의 그런 단색의 수트를 입고 이런 드레스 셔츠를 입고 그다음에 타이도 보통은 이제 예식에는 실버 타이를 하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뭐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런 글렌 체크로 돼 있는 이제 타이긴 한데 멀리서 보면 실버 빛깔이 보이기 때문에 이걸 약간의 변주를 줘서 이런 타이를 실제로 제가 이제 다른 분의 결혼식장에 가면은 요 타이를 많이 하긴 합니다. 이렇게 타이를 하고 신발도 윙팁 이제 풀브로그 구두를 신어서 약간의 이제 변주를 좀 준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죠. 자리를 옮겨서 네 앉아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더 심도 깊은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그러면 자 이동하실까요? 하나 둘 셋 호이! 안녕하실까요? 복장에 대한 복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인분들의 결혼식에 되게 자주 가잖아요. 사실 네네. 1년에 뭐 10번도 넘게 가는 것 같은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 어떤 거를 좀 느끼세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복장이 자유로워졌다? 언제부터 그랬을까? 막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저는 제가 한 대학생 때만 해도 이제 뭐 선배들 결혼식에 가면 대부분 다 그래도 이제 수트 차림으로는 다들 오셨던 것 같아요. 기억에 대학생 네 90년대 90년대 이제 말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그때만 해도 그런 좀 드레스 코드가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게 조금 희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왜 희박해졌는지는 그 자리를 가기 싫어서 갔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옷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고백하는데 네. 제가 약간 갈까 말까 네. 그런 거 네. 진짜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안 가도 될 것 같기는 해 굳이 네. 또 안 가자니 또 조금 미안할 것 같고 나중에 얼굴을 비추러 가는데 그날따라 수트까지 챙겨 입고 가니까 너무 귀찮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트를 딱 입고 네. 겉에만 네. 스카프 메고 네. 절대 안 벗었거든요 안에서. 네. 그럼 또 수트 입은 분들이 막 눈에 들어와.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역시 수트는 입고 다녀야 되겠구나. 이제 여자분들은 또 뭐 막 그렇게 캐주얼하게 입고 오지는 않고 그래도 그렇죠. 네. 뭐 나름 이렇게 꾸미고들 많이 오시니까 남자분들이 좀 이렇게 좀 성장을 하고. 네. 네. 드레스업을 좀 하면은 그 예식장의 분위기나 뭐 파티 같은 분위기 축하해주는 분위기가 나니까
그게 이제 되게 멋있는 문화. 이렇게 청바지를 입고 헛찍어 와가지고 막 돈 내고 그냥 밥이나 먹고 가고 이런 거보다는 두 사람의 앞날을 이렇게 축하해주는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 되게 좋지 않을까? 저는 최근에 이제 요런 저희 패션 업계에 되게 유명한 분이 결혼을 하셔갖고 네. 또 이제 저희 또 형제가 네. 뭐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둘이 또 수트 네, 입고. 네, 네. 아 저는 그날은 약간 뭐 그냥 블레이저 입고 네, 네, 네. 조금 저 나름대로는 캐주얼하게 하고 네. 한다고 갔는데 네. 저희가 제일 포멀했어요. 거기 온 하객들 중에서 제일 포멀했어. 아무도 약간 의식하는 그런 분위기? 어 쟤네 봐, 막 이런 느낌. 근데 패션 업계 분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네. 다 멋있는 분들이었거든요. 네, 네. 뭐 멋있었어요. 네, 멋있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 뭐 연예인도 오시고. 근데 다 패션업을 하지만 아무도 수트를 입고 오지 않은 거예요. 다 나름대로 되게 멋있게 입고 오셨는데 과연 이거 어떻게 나는 해석해야지 맞나? 아, 이게 과연 드레스 코드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 저들은 저들 나름대로의 예를 갖추는 것일까? 되게 좀 이게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오히려 수트를 입고 간 제가 나 너무 여기서 좀 고루한가? 이런 느낌도 좀 들고 예. 다른 분들은 막 굉장히 패셔너블하게 니트에 막 그런 어떤 뭐 오버사이즈 코트를 탁 입고 뭐 이렇게 막 이런 분도 계시고 막 본인 스타일에 맞게 막 셀비지 데님에 막 가죽 점퍼 딱 입고 머리 빡 하고 이런 분들도 오시고 뭐. 근데 뭐가 많은지 저는 되게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분들이 이거 보면 되게 혼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네. 결혼 안 했으니까. 결혼식 가서 가장 좀 눈에 거슬리는 복장을 한 예를 좀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여봐, 결국 이렇게 유도한다니까. 아니 뭐 반바지 입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바지 입고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모자 쓰고 오는 사람, 되게 야구 모자, 볼캡. 그거 좀 아니지 않나?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 다 아는 분인데 그분이 결혼식에 오셨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유명한 사람이니까 다들 이렇게 쳐다보는데 정말 반바지를 입고 온 거예요. 운동화를 신고 그것도 양말도 안 신고. 뭐 아내는 뭐 안 보이는 양말을 신었을지 모르겠지만 아 이거 어렵다니까. 그분도 나름대로 사연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뭔가 이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격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조차 사실 하지 않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돈 내려오셨나 보죠? 돈 내고 빨리 가야죠. 돈 내고 가야 되는 분이라 그러면 안 보이고 따로 만나서 인사하고 가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뭐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령 뭐 가족끼리 여름 휴가를 떠나는데 양복을 입고 가기 좀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미리 아까 간대방 한 시간 전에 가서 신랑을 만나서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해주고 뭐 돈을 100만 원 내고 나는 먼저 갈게 휴가를 예를 들면 100만 원 내면 반바지 오케이죠? 오케이 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00만 원 내는데 뭐 어때? 뭐 쓰레빠 신고 그럴까? 자기 결혼식 때 친구가 그렇게 입고 왔으면 과연 내가 아무렇지도 않을까? 사실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그렇게 입고 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끼는 사이니까 그 사람들은. 근데 제 결혼식에 누가 그렇게 입고 왔으면 저는 그 사람을 이제 친구로 생각 안 하는. 말씀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사람들이 항상 볼 수 저 새끼 볼 수도 있어요. 저렇게 입었네? 저는 다 사랑합니다. 저는 다 너무 친하게 사랑하는데. 이왕이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드레스 코드라는 거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게 이제 지켜야 되는 룰이라기보다는 그 상대방과 또 이 사회에서 보여지는 뭐 일종의 그런 예의 그리고 그런 분위기를 좀 더 성의 내 마음 속에 갖고 있는 자세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사실은. 내가 수트를 한번 입는 게 뭐 물론 불편하겠죠. 평소에 티셔츠를 입는 사람들이랑 불편하겠지만 특별한 자리니까 내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차리고 가서 잠깐 한 시간 두 시간 있다 오는 건데 그 정도는 좀 해줄 수 있지 않나 남을 내 친구를 위해서 그런 생각이에요. 좀 그러면 좀 더 전반적으로 더 분위기도 더 좀 살고 아름다워지고 그러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 정말로 모든 사람이 다 상황이 다 다르고 뭐 뭔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회적인 약속도 조금 희석되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그것조차도 달라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정말 그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만큼은 너의 네가 주인공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고 그렇지. 그 사람들을 빛내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갖추고 가자, 신경 쓰고 가자 라는 뭐 그 얘기 하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렇죠. 아, 이게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진짜로 내 과거를 돌아보게 돼요. 나는 그런 적이 없나? 진짜로. 저는 사실 원래 처음에 기획했을 때 제 아이디어는 이분이 영상을 제가 좀 이제 유두리 있게. 저는 요즘의 문화를 사실은 우리가 뭐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게 뭐 잘못된 문화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냥 그 사회가 흘러가는 그런 뭐 시대상일 수도 있고 뭐 그게 사실은 더 불편한 것보다 편한 게 사실은 더 본능적이긴 하니까 그 저는 강제하고 싶은 생각은 많이 없어졌어요. 예전엔 굉장히 강제했던 스타일이고 사람들 많이 잃었죠 제 주변에. 근데 사실은 저의 결론은 그거였어요. 적어도 뭐 이 컬러가 있는 셔츠 정도 있고 뭐 자켓 비스무리한 거 정도는 입고서 그리고 하얀색 운동화보다는 좀 가죽으로 된 신발을 좀 신고 그 정도만 하고 가도 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잘 예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거를 제안하고 끝내려고 그러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그렇게 강조하는 사람이 됐네요. 결론을 내리자면은 제가 가끔 이렇게 그 화상 채팅할 때 네. 오늘처럼 이렇게 딱 입고 화상 채팅을 하면 너 뭐 어디 가냐? 물어보거든요. 아, 내가 뭐 오늘 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 항상 드레스업 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지. 항상 어딜 가든 그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단계 높게 입고 가면 무조건 오케이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호텔을 가는데 그냥 반바지에 티셔츠 입고 가도 요즘은 되지만 그래도 자켓 걸쳐주고 가는 게 더 대우도 받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제가 스스로도 수트 입고 타이 메고 있을 때랑 제가 이런 뭐 비치 샌달에 반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다닐 때랑 상대방이 대해주는 게 약간 달라지는 느낌적인 느낌? 네. 맞아요. 그래서 빛과장님은 결론을 내리자면 결혼식 하객으로서 네. 어느 정도의 좀 복장을 하고 가는 게 좋겠다. 슈트 입고 가야 돼요. 꼭 위, 아래 똑같은 컬러로 된 슈트 꼭 입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죽구두 신고 가야 되고 그거는 그냥 예의라고 생각하고 딱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예의, 범절, 도덕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상위에 있고 법이라는 게 제일 밑에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법이 제일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다 무시가 되고 법대로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그거보다 그게 더 위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상도라는 것도 있고. 아 멋있습니다. 네, 멋있네요. 그러니까 꼭 입고 가야 됩니다. 자 스미탄 이상 同じです。 相手あってなんで礼儀だったりとかそういうのをちゃんとするためにはスーツネクタイは絶対に着た方がいいと思いますし靴も革靴を履くのが当然だと思います。もう礼儀、상대방에게 예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트 입고 뭐 타이 메고 네 가죽구두 신고 하는 게 네, 당연한 것 같다 본인도. 자 사제 사장님. 뭐 그 이제 미래 공상과학 영화 보면 네. 그런 거 입잖아요. 막 우주복 같은 네네네. 그런 군복 같은 거 딱 입고 전원이 막 돌아다니는 네. 그런 사회. 만약에 그게 어떤 새로운 뉴 스탠다드로 포멀이 되면 저는 그런 개념의 포멀을 입어야 마땅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아직은 21세기에 지금 2019년에 대한민국 서울 사회에 통용되는 포멀, 통용되는 격이라는 거는 여전히 수트죠 남자한테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수트는 당연히 입어야 한다. 맞습니다. 오늘 이 얘기 때문에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뭐 사실은 뭐 이런 메시지를 꼭 얘기를 하고 싶긴 했어요. 이게 겉으로 뭐 좀 누군가는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제를 이런 결혼식 복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뭐 결론은 뭐 저희 다 네 명 다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갖춰서 간단하게 수트는 입고 가자. 그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만날게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 구독, 좋아요. 아 그런 거 하지 마.